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테마 10강 나갈 부분이고, 나갈 차례는 이제 토지 소유권 정리하고 지적 정리 통지 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 부분도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고, 지적 정리 통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위주로 공부를 이제 하실 부분이고, 강의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크게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하나가 이제 화면상은 하나만 나와 있는데, 등록된 소유권 정리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신규 등록할 때 나눕니다. 그래서 등록된 토지하고 또 하나가 비교할 것이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할 때 과정을 배우셨는데, 지금은 등록된 토지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기본 개념이 등기부가 있을 경우에, 등기부가 있는 경우로 이해하시되, 등기부가 없는 신규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이 둘로 나눠지는 것이 큰 틀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네, 등기 완료 통지서에 의한 정리란 말이 나오는데,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등기가 우선입니다. 소유권이란 말이 나올 당시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정리하느냐, 소유권은 먼저 선,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후에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을 매매로 구입한다거나 또는 토지를 매매로 구입했을 경우에 이 구입한 매수인 쪽에서 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매수인 쪽에서는 대금을 지불한 다음에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무사에 맡기게 된 법무사가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그 등기 끝났다고 해서 등기 필 정보를 소유자가 받은 경우에 소유권 취득했어요. 하지만 이 소유권자 입장에서 구청, 기청 가가지고서 내가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이고 또 건물을 매입한 소유자니까 대장에다가 소유권 바꿔주시오라고 신청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 토지를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등기만 끝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끝나게 되면 이제 등기소에서 소유권 맡긴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통지해 주는 것을 등기 완료 통지서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 완료 통지서 등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내용인데, 토지 소유자 변경 사항은 관할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는 4개 서류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 자료 등에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서, 항상 기준의 경우는 등기부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의 경우는 따라붙는 것이 몇 개가 있더라? 4개가 따라붙습니다.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서 4개 기준으로 소유권을 정리하도록 의무화가 되므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순서가 선, 등기, 후, 대장순으로 정리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상에서는 등기소에서 토지 소유자라는 사항을 등기를 끝내게 되면, 이제 등기 끝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으로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 나온 대로 갑이라는 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고, 여기도 갑이 소유권자 똑같이 등기 등록되어 있다가 토지가 을로 소유권이 바뀝니다. 을로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등기를 끝나게 되면 을 입장에서는 할 거 다 한 거예요. 을 입장에서 할 거 다 한 것이니까 등기소에서 을로 등기 끝나게 되면 대장소관청으로 지체 없이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을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을로 바꾸라고 통지해 주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럼 통지받은 대로 을로 정리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 되어서, 우리는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 등기만 끝나게 되면 별도로 대장을 또 신청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는 게 과정인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니은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은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을 정리하면 좋은데, 문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부와 대장이 서로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는 일에 따라서 통지서를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정리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버립니다. 정리 못하게 되어 있고, 이 경우 등기기록에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로 통지하는 것을 불부합의 통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불부합 통지할 당시에는 중요한 것이 소유권을 정리하고 통지하느냐, 정리 못하고 통지하느냐,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고 다시 통지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럼 기본 틀의 경우는 이제, 자,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등기부상 내용이 있을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있고 대장상 소유권자가 있는데, 등기부상 갑이 소유권자가 있고 여기도 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은
을로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한 사실을 을로 바뀐 사실 통지해줘요. 통지받은 대로 을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문제는 등기부랑 대장의 토지표시가 서로 불일치하더라. 토지표시가 불일치하다는 얘기는 하나의 사례가 대장상에 사는 지목이 예를 들어서 대로 나와있다 가정을 하고 지목이 등기부는 전운이 나와있는 경우에 여기도 갑이 있고 갑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다가 갑에서 을로 등기가 끝났어요. 등기가 끝난 사실을 통지해주면은 위처럼 정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치하는 경우는 근데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는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을로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거꾸로 통지하게 됩니다. 거꾸로 통지하는 것을 불무합의 통지라고 불러요. 그럼 일반적인 모습은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지만 등기부랑 지적공부랑 토지표시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통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불부합의 통지라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해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토지표시가 불일치합니다. 소유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정리할 수 없고 다시 등기소로 통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불부합의 통지라 말씀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볼 것이 이제 직권과 신청의 정리란 말이 따라붙는데, 지적소 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지적공부랑 등기기록의 부여 여부를 관할 등기소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지적소 관청이 필요할 경우에 등기부랑 지적공부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이게 의무 규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치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불일치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등기상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거나 또는 토지소유자와 이한계인에게 부하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신청도 가능하므로 제목이 직권 또는 신청의 정리란 말이 붙은 겁니다. 그럼 지적공부랑 등기부랑 소유권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때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권자 신청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두 가지가 또 기출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소 관청이 등기부랑 지적공부의 소유권을 확인해 본 결과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직권 정리할 수 없다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일치 여부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상 증명서 교부받는다거나 또는 열람할 당시에는 이때 수수료는 면제해줍니다. 무료로 가는 것이 차이점이어서 받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소유권 정리할 때 등록된 소유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신규 등록지란 말이 나오는데 신규 등록지란 것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고 조사가 되면 등록해주겠지만 조사가 안 될 경우는 이 땅은 무주의 땅이 돼버리니까 등록은 국가로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 등록할 때 절차인데,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록된 경우와 신규 등록지들로 세분합니다. 등록된 것이 훨씬 중요한데 등록된 것은 항상 등기부 중심으로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를 기본 따라붙는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 있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필증,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정보 자료를 보고 정리하는 것이 기본 틀이고, 관할 등기소가 등기 끝났을 경우에 지적소 관청으로 등기된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통지받은 내용대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등기부랑 지적공부랑 토지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소유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정리할 수 없고 다시 그 뜻을 관할 등기소로 통지하는 것을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르니까 뭐 잘 정리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신규 등록합니다.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신규 등록지라는 것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등록하게 되어 있고 여기 등기부로 말 나와서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안 될 경우는 무주의 땅 국가로 가는 것이 과정상에서 차이점이니까 소유권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불법 통지 쪽을 굉장히 출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등기부랑 대장이랑 토지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소유권 정리할 수 없고 다시 통지하더라. 이 통지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르니까 그 불부합 통지하는 과정을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면 문제 풀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정리 통지란 말이 나옵니다. 지적정리 통지라는 것은 대장 등을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통지라는 제도가 있게 됩니다. 그럼 통지를 왜 하느냐?
하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가 모르니까 해주는 겁니다. 모르니까 대장 바뀐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를 지적정리의 통지라고 불러요. 왜 모를까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신청한 게 아니니까 모르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자 입장에서 내가 신청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신청한 사항 알고 있으니까 바뀌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등록된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정리해버린 경우, 꼭 직권정리한 사실을 소유자가 알 것이냐? 모릅니다. 모르니까 바뀐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를 지적정리의 통제라고 부릅니다. 통제하는 경우가 쭉 이렇게 9개가량 실려있는데 대통령령에 어떤 게 통제할 사유인가 하나씩 따져봅니다. 자, 이제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의의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했다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또는 촉탁하란 경우에 이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 알려주는 제도 통지인데 통지하는 경우가 9가지가 쭉 달려있는 것이 대통령령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자, 토지등이 발생했습니다. 토지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배웠는데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을 통해서 등록한 경우 그럼 직권으로 조사측량을 통해 등록한 사실을 소유자가 알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통지해주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번을 변경합니다. 지번 변경이란 것은 과정상의 차이점이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지번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지번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번 변경할 당시에도 토지 소유권자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모르니까 바뀐 지번을 알려주는 제도가 통제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지적공부가 복구한 때 나오는데 복구라는 것은 지적공부가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 시에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라 말씀입니다. 복구도 신청받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복구한 사실을 통제해주는 제도가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는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합니다. 근데 말소하는 경우 우리가 앞서 공부할 때 바다가 된 경우 며칠 내 신청하셔라? 그렇죠. 90일입니다. 90일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할 때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도 통제해 주는 것이 네 번째 규정이고 다섯 번째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도 정정한 사실을 어떤 걸 고쳤는가 통제해 주는 경우가 다섯 번째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의 경우는 행정구역이 개편 생깁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있다는 얘기는 신청하는 것인가요? 직권인가요? 당연히 직권이 되겠죠. 직권으로 새로운 지번 부여했을 때 바뀐 지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대부분 어떤 경우이냐? 직권으로 정리한 경우에 이때는 소유권자가 모르니까 통제한다 해서 6번까지 직권으로 이해하시고 하나씩 세부 사례 연구하고 들어오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등을 누가 신청한다고 배웠느냐? 사업 시행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실을 소유자가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통제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신청한 경우도 통제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경우는 다른 제3자 대위 신청합니다. 대위 신청할 때는 4명 있다고 배웠죠. 사업 시행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는 행정기관장과 지자체 장도 대위 신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는 관리인과 사업시행자, 채권자까지 가능하다 해서 대위 신청한 경우도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등기를 촉탁하란 경우도 통제해 주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6번까지는 뭘로 이해하셔라. 비번까지는 직권이다. 기억하시고 묶어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다음에 대위 신청한 경우, 촉탁한 경우 전부 다 공통점은 신청하지 아는 경우는 통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이해해보자고요. 토지 소유자가 즉시 신청했을 때에는 신청을 한 경우 스스로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는 경우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28회 따문 기출한 적이 있는데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할 필요 없는 거 차리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답은 항상 하나가 있습니다. 답은 뭐가 답일까요? 항상 정답은 소유자 신청한 게 이게 답이에요. 신청한 경우는 통제할 필요가 없다 해서 하나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이 사례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뜻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직권으로 정리한 사실 모르니까 통제해 줘야 한다. 사업 시행자 신청하더라 모르니까 통제해 줘야 한다. 대위 신청한 경우 모르니까 통제해 줘야 한다. 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하란 경우도 모르니까 통제해 줘야 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자 신청한 때는 알고 있으니까 통제할 필요는 없다 해서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세분하시고요. 통지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통지 시기에서 시험이 4번 출제했는데 비교가 되니까 통지 시기에 대해서 이제 요것만 4번 출제했습니다.
통지식이라는 건 둘로 세분하는데 토지 표시에 대해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둘로 나눕니다. 필요한 경우는 항상 토지에 관한 사항은 순서가 정해집니다. 토지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과 역순인데 우리가 소유권을 정리할 당시에 어떻게 정리한다고 배웠느냐? 바로 위에 배울 때는 선,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후에 대장을 고치는 게 소유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부터 먼저 하느냐?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대장을 나중에 고치는 순서인 것이고 반대로 토지에 관한 사항은 먼저 선, 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등기에 후에 등기 고치는 순서의 역순입니다.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부터 먼저 하셔라?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대장을 나중에 고치는 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먼저 대장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한 다음에 등기를 나중에 고치는 순서인데 문제는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이 있고 없는 게 나눠지기 시작을 해요. 토지 등기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할 사항입니다. 그럼 토지의 소재, 토지의 지번, 토지의 지목, 토지의 면적이 바뀌게 되면 요건 등기를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할 사유고 반대로 토지의 경계가 바뀐다거나 또는 좌표가 바뀌는 경우는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나눠지는 거예요.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등기부의 등기할 사항만 인정하는 것이니까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를 촉탁을 해줍니다. 촉탁을 해주게 되면 등기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라왔을 경우에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통지하도록 규정된 것이고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도록 의무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날짜가 다르고 기산점이 다르니까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이것만 시험에 4번 나왔어요. 이거 꼭 암기할 부분인데 통지 사유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해하실 부분이고 기간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기간은 등기가 필요한 경우 언제부터 며칠입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기억하셔야 되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등기가 필요한 게 더 걸릴까요? 필요 없는 게 더 걸릴까요? 필요한 게 더 걸리겠죠. 필요하니까 날짜가 15일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경우는 7일로 기억하시되 옛날에는 똑같이 15일 15일이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15일과 7일 바뀌면서 시험을 줄기차게 요거로만 4번 기출했으니까 요 날짜 반드시 외우시고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해보자고요. 등기가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물어봤을 때에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기억하셔야 되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기억해서 두 가지 날짜 잘 파악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또 볼 것은 이제 통지로 간주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통지받을 때 주소와 거수를 알 수 없습니다. 직교 통지가 원칙인데 알 수 없는 경우는 이때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통지 가름할 수도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예, 여기 통지의 경우는 통지 대상이랑 통지 시기 두 개를 파악하시는데 통지 대상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나요? 총 대통령령이 9가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다 어떤 경우다? 뜻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직권으로 정리한 경우, 그 다음에 사업 시행대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대위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촉탁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소유권자가 모르니까 통지를 해줘야 한다. 반대로 거꾸로 한번 이해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스스로 알고 있을 때에는 이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세분하시면은 어떤 경우 통지 안 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통지 시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둘로 나눠서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며칠입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되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해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시험에 네 번 나왔으니까 꼭 참고를 잘 하신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이제 지적 정리 통지, 소유권 정리 두 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요한 부분을 잘 강의 들으신 다음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OX 문제 교재에서 꼭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예상 문제까지 한번 꼭 풀어보시게 되면 여러분 실력은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